지난 1일 원적에 든 불교 총지종 전 종영 효광 대종사의 고결식이 어제 봉행됐습니다. 192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효광 대종사는 총지종 제5대 9대 통리원장과 제9대 10대 11대 종영을 역임했습니다. 총지신문과 잡지를 창간해 문서포교를 시작하고 종조 선양사업과 인재불사, 국제포교에 힘썼습니다. 또한 법장원장과 BBS 불교방송 이사 등을 지내며 한국불교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종영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크게 헌신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 종단 발전하고 총지종에 이렇게 뚝서 있는 것도 종영님의 공헌이 아주 지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례는 빈소가 마련된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사흘간 통리원장으로 봉행됐으며 스승과 유가족들은 효광 대종사의 왕생 성불과 구경 성불을 서원했습니다.